이청원 PB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를 주셨는데 어떤 내용을 또 주셨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청원 PB님은 새로운 친구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무슨 노래 제목 같네요. 새로운 친구라는 키워드를 주셨는데 시장에서 새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나 관련된 투자 방법일까요? 이청원 PB님은 새로운 친구, 어떤 친구 보십니까? 예, 어제 상장한 엔젤 로보틱스. 아, 엔젤 로보틱스를. 신규 상장이라고 보신... 하는 거. 네. 요거 때문에 제가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2020년, 21년, 당시에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규 상장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네. 흔히 말하기로 따상 그냥 나갔습니다. 당시에 주식시장의 흐름 자체도 좋았고요. 새로운 투자처다라고 하는 그 매력으로 인해서 공모 가격이 높다 하더라도 청약이 어마어마하게 몰립니다. 그쵸. 당시 제 기억이 맞다면 2021년 하반기 정도까지 상장했던 모든 기업들의 주가가 괜찮았는데요. 지난해부터 조금씩 조금씩 흔들립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유독 좋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장 초반 혹은 상장이 된 날부터 매수를 해야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상장한 기업은 19개입니다. 그중에서 드림인사이트, 사피엔 반도체, SP소프트, 한빛레이저, 우진엔텍, 엔젤 로보틱스 이 6개 종목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거래 첫날 장대 음봉입니다. 그만큼 상장이 된 시점에 바로 들어가면은 다 손실이었다는 거예요. 막연히 기다리는 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기업들의 특징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선 드림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광고 대행업체입니다. 아쉽게 상장 첫날의 흐름은 좋았는데 네. 이튿날 바로 부러졌습니다. 반면 사피엔 반도체, SP소프트, 한빛레이저, IT와 전자기기고요. 우진엔텍 원전입니다.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로봇입니다. 올해 시장이 참 좋습니다. 네. 그러한 가운데 주가 되는 것은 반도체였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계속해서 밀어주는 것은 원전이고요.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게 로봇입니다. 이 섹터에 속한 기업은 상장이 되는 그 시점에 증시의 훈풍과 섹터 자체의 훈풍이 있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주가 상승이 나왔다고 봅니다. 네. 사람으로 치면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친구들이 태어난 그 환경이 좋았다는 거예요. 금수저 친구들입니다. 반면 주가가 밀렸던 친구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추후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배정받을 수 있는 수량이 적습니다. 하지만 유통시장 상장 첫날 거래를 해서 투자 수익은 내가 올리겠다라고 마음이 꽤나 있다면 섹터를 꼭 체크를 하십시오. 섹터가 현재 주도 섹터에 속한 기업이다. 그러면 아마 결과를 조금 더 좋게 주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신규 상장 종목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 투자 한번 잘 해보자라는 취지였고요. 거기에 따른 선택하는 방법이라든지 최근에 IPO한 종목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올해 들어서는 IPO 신규 상장주들이 좋은 섹터나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확실히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으로 한번 좁혀볼 텐데 신규 상장주가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급등세가 나올 수는 있지만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은 우선은 엔젤 로보틱스를 조금 봐야 합니다. 네. 어제 엔젤 로보틱스의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쵸. 신규 상장 종목에다가 로봇입니다. 당연히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장 초반의 흐름 자체가 조금 조정이 나오는 듯 하더니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장 초반의 흐름이 꽤나 좋았습니다. 아쉬운 건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네. 거래대금이 이렇게까지 실리고 시장의 관심을 받기 때문에 이대로 마무리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내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모 가격도 높았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 현 시점에서 보이는 매출액이나 실적도 대단히 우리가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로봇이라고 하는 이 산업이 가지고 있는 미래 성장성과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그 많은 것, 그것만으로도 주가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엔젤 로보틱스를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네. 조금은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보유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요. 현재 새롭게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종가 정도의 배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으면 어렵습니다. 변동성이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적정 혹은 소량 정도의 수량만큼은 여러분들이 엔젤 로보틱스에 조금 담아보는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주가가 어제 77,700원이 고점이었고 오늘도 76,400원, 대략 77,000원 내외가 1차적인 고점으로 보입니다. 그 구간까지 한 번 더 갈 수 있을지 그러지 못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나 기대감과 지금 보이는 이 관심이 당장 끝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엔젤 로보틱스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엔젤 로보틱스 어제 상장한 신규 상장주 3~4개 주죠. 뭐 새로운 친구 맞습니다. 예,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매도하신 분들도 분명히 좀 계실 것 같은데 오후 들어서 상승 탄력이 훨씬 높아지면서 거의 200% 넘게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마감했죠. 오늘도 일단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 보고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종가까지는 한번 지켜보는 전략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새로운 친구, 신규 상장주의 투자와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알려드렸어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신규 상장주 최근에 어떤 종목 좀 보세요? 네, 일단 현대힘스를 저는 봐도 네.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신규 상장주를 우리가 공략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두 가지죠. 그러니까 수급의 변동성이 크다. 그러니까 보호 예수 물량이 언제 얼마만큼 이제 나온다라는 일정이 있다 보니 그것을 이용한 또 수급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 게 신규 상장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아무래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에 대해서 펀더멘탈, 센티멘탈을 어떤 기준을 잡고 비교 분석을 하는 게 참 어려운 기업이다 보니 신규 상장주들은 사실 주식을 좀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부분이 많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중에서 앞서 PB님께서 이야기하신 엔젤 로보틱스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그와 함께 저는 같이 봐야 될 기업으로 우진엔텍 혹은 현대힘스와 같은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자,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요소가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된 기업입니다.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인데 네네. 일단 이 기업이 보호 수 물량이 상장한 이후에 1개월, 3개월, 6개월에 나오는 물량이 전체 어떤 유통 주식수의 5%밖에 안 되고요. 그 남은 물량은요, 1년 뒤에 지금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미리 오버행 이슈를 최소한으로 지금 해서 IPO를 좀 신청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상장한 이후에 유통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다라는 것은 양날의 검인 거죠. 올라갈 때 굉장히 쉽게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내려갈 때도 좀 쉽게 내려올 수 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상장한 날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됩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상장한 날 이후부터 이제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다라는 부분인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조선주들, 조선 섹터 전체에 굉장히 또 좋은 훈풍이 좀 불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 조선업 갈등 수혜를 현재 우리나라 K조선이 지금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저는 길게 봤을 때 오히려 이런 보유예수 물량에 따른 변동성 혹은 주가의 조정은 기회다라고 저는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 또 K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동발 굉장히 큰 이 수주 소식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짧게 보시기보다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좀 가치 투자의 개념으로 길게 보신다 했었을 때 저는 현대힘스는 네. 신규 상장주이지만 복학생 느낌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대신에 이제 수급적인 변화에 따라서 대응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1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고 다시 시세가 난다라고 하면 상장한 날에 이제 가장 높은 가격대 여기가 이제 이 중요한 어떤 이 변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구간을 한번 시세를 강하게 내주면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1차 네. 목표는 3만 원으로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현대힘스 오늘 조정이 좀 나오는데 오늘도 매수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 오늘 이 아랫꼬리가 지금 달리지 않기 때문에요. 두 번 해서 혹은 세 번에 나눠 산다 생각을 했었을 때 1차 정도의 이제 매수는 저는 충분히 지금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힘스까지 또 신규 상장한 1월에 상장한 얼마 되지 않은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선정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